저의 시선이 여기에 빡 꽂혔습니다. 바로 경기국제보트쇼 대사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무려 장관상입니다. 이걸 수상을 하셨어요. 우리 대표님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축하 인사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타마린 대표님 네. 인사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보트를 제작하고 있는 스타마린 대표 정일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스타마린 이 올해의 주력 상품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장관상을 받은 이 보트일 것 같은데 이 보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보트는 뭐 1년에 한 대략 100대 정도 이상 팔리는 보트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국내 레저 보트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보트입니다. 길이는 5m 40 나오고요. 명칭은 이제 520 사이즈고요. 뭐 무게는 이제 대략 선체 무게만 800kg 그 정도 나가고요. 금액대는 저 캐스팅바 빼고 그 엔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포함 금액으로 1750만 원의 부가세 포함입니다. 네, 하우스 방식은 아니고요. 조타 콘솔 방식 기준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이 자세하게 또 우리 친절하게 가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빅스타 520 이 보나마나 이 구경을 직접 와서 보시진 못하시겠지만 이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스타마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스타마린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스타마린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그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지금 2022년이고요. 한 9년 정도에 지금 보트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나간 대수는 뭐 대략 봤을 때 한 800대에서 한 1000대 정도는 이제 바다에 많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관공서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연간 뭐 수십 대 정도 주문을 많이 해주셔서 다들 고객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이렇게 또 겸손하게 대표님이 이 해양수산부 장관상까지 받아놓고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이게 이 상이 사실 저는 지금 몇 회째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하고 있지만 사실 올해 보트상을 받는 보트가 정말 예사롭지 않는 보트들 이게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이 상을 받는 보트를 선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이 보트를 빅스타 네. 520을 타보지는 못했어요. 이 올해는 온라인 보트쇼로 또 이 빅스타 마린을 제가 타고 낚시하는 모습을 찍을 수 있겠죠? 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새벽이라도 나가겠습니다. 네, 올해는 또 온라인 보트쇼로 이 빅스타 520을 탄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스타 마린의 빅스타 520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